자, 개별 종목 구매 59호입니다. 59호. 자, 59호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잘 보시면 알지만, 19,0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난 3년 동안에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해서,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이평선이 상승 추세에 전환이 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추가 반등권을 오느냐,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가느냐, 이런 변곡점 전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알지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장기 이평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이 2,800원이죠. 2,800원, 3,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자, 급등해서 약 300%, 400%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18,000원을 고점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 6,000원대에서 또 한번 1차 수급이 왔죠. 1차 수급이 오면서 다 잠시 반등권, 그 다음에 241선까지 조정. 자, 이 종목,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변곡점 전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면 이번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종목이 이제 완전 변곡점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턴이 다시 1차 오려고 하면 무조건 21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면서 61선을 올라타고, 자, 이 121선을 올라타서 안착이 돼줘야 주가가 안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추가 반등권을 찾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5,700원대에서 여기를 넘어서다가 지금 돌파를 못하죠. 자, 영업이익이 지금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자, 흑자 지속인데, 아무리 흑자 지속이라고 해도 이 종목이 완전 바닥을 찍고 상승턴이 이번에 되려고 하면 이 직전 정고점을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자, 이 구간을 넘어갔다가 추가 돌파를 해줘야 이게 바닥 터널 하면서 다시 옛날 시세를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반등권을 찾는 건데요. 자, 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아예 여기로 올라타지도 못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 자, 밀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추가 하락이 충분하게 올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6,000원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오면서 5,500원, 5,8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3,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건 미리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반토막이 나서 싸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 자,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 종목이 이전에, 자, 1년 전입니다. 자, 올해 초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 5,800원대에서 바닥 분석해서 지금 홀딩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자, 홀딩을 하고 있는데 8,000원을 아직까지 못 넘어갔어요. 자, 못 넘어가고 금액 조정,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24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권을 찾아야 됩니다. 반등권을 찾으면서 121선을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권을 잡아줘야 이게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변곡점 전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주가는 다시 한번 더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염두에다가 두고 진입은 들어가시되 지금도 반토막이고 재무구조고 뭐고 하나 나무랄 게 없는데 지금도 싸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토막 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대박입니다. 한 600%. 한 여섯 토막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알고 들어갈 거니까 나는 전략을 짜고 아예 굳이 손절 안 잡을 거야. 이번에 진입해서 성공하면 홀딩이고, 만약에 물리게 된다 그러면은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으면 짧게 잡든가, 아니면 만약에 내가 1차 대응을 잘 못해서 만약에 주가가 손실이 좀 있다 그러면 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오히려 추가 하락이 충분하게 오면 그때 가서 물량 실을 거야. 왜? 그때는 진짜 여섯 토막 나면 그건 진짜 대박이죠. 현재의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이 주가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왜 빠졌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다가 염두는 꼭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지금도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도 빠졌으니까 더 안 빠지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아예 미리 감수를 하고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성공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이 지금까지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이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여기서 거론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재무차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 없어도 자, 이번 바닥으로 변곡점 바닥을 잡고 상승천이 온다라고 하면 자, 온다라고 하면 이 8,800원대를 무조건 돌파시도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입적 처리를 하십시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다가 한번 여기를 못 넘어가고 주가가 밀리면 일단 익절 처리하시고 자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예 손절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깨고 내려가서 야 이거 5,800원 깨고 내려가면 반토막만 여기서 더 나라 정한수 떠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가서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